런칭 즉시 매출이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그리고 현재 복합적으로 개발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 3월 정도에 효력 시험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네, 스타트업 대표들의 포부가 대단한데요.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약물이 블록버스터 신약이 돼서 네, 제가 그것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과 함께, 유능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업하게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ICT 융합창업허브에 입주한 기업들의 도전을 만나봅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김병주 대표가 이곳으로 출근한 지 이제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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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사 설립 후 2년 제품 출시와 함께 센터에 입주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우리도 마케팅의 그 방향성이 비슷해요. 네, 그러네요. 맞아요. 청정 제주의 식용곤충을 테마로 제주도 1차 산업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도의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혁신성장센터가 갖고 있는 엑셀러레이팅이라든지 입주교육 그리고 많은 인적 네트워크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바이오 회사가 되기 위해서 제주혁신성장센터와 같이 하고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물론 ICT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서로 융합이 됐을 때 더 훌륭하고 더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됐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이 많은 박스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바로 이 녀석들, 군뱅이를 키우는 사육장이랍니다. 식약처에서 정식 식품 원료로 허가된 식용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죠. 그래서 이제 애칭을 꽃뱅이라고 했는데 이 꽃뱅이는 약용 성분, 식용 성분이 뛰어나고요. 그중에서도 청정 제주에서 키운 꽃뱅이가 단연 우수합니다. 김 대표는 어떻게 이 군뱅이로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꿈을 키우게 됐을까요? 제가 그 다니던 전 직장이 금융권이었는데요. 금융권 직원이 다 그렇듯이 이제 매일 이제 잦은 음주 문화와 이제 누적된 피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매일 피로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숙취해소나 이제 피로 회복에 좋은 게 뭐 있을까 그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우연찮게 지인이 하는 이제 군뱅이 농장에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군뱅이 농장이 굉장히 깨끗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어떤 화학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제주도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삶에서 얻은 아이디어인 만큼 시장에서 안녕하세요. 반응도 좋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손님들 많이 찾으시나요? 네. 관광객들한테도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네. 기존의 대기업 제품보다 훨씬 더 기능성으로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브랜드 K 지원 업체로 선정됐고 태국 등 해외 진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주혁신성장센터 입주한 또 한 곳의 스타트업. 개별과 체험이라는 여행 트렌드에 딱 맞는 관광 벤처 기업입니다. 로컬 액티비티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여행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여행사 아니면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데 OTA 그런 플랫폼과는 좀 많이 차별화를 둔 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지역민들과 같이 교감하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 플랫폼에 탑재해서 직접 마케팅까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 돌고래 탐사 등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깊게 체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엔 마음여행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나의 마음과 현재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여행이죠.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또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사진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사진을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차로 한 바퀴 휘 제주를 돌아보는 여행이 아닌 진짜 제주를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제주에 숨겨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꺼내서 사람들한테 알릴 것인가. 또 제주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고 지역민들 중에서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과의 한 시간, 두 시간씩 그렇게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뭔가를 이뤄낸다라고 하는 것을 미래의 힘으로 가져간다면 제주에서 나서 성장한 사람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제주의 미래의 굉장히 밝은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 벤처 사업이 말처럼 쉽지 않기에 풀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지적합니다. 막 일상들이 너무 바쁘다니까 한 템포가 늦어져. 사실은 봄에 이루어졌어야 되고 여름에 상담을 하고 가을에 런칭을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을 다 저물어가는 겨울의 초입에 지금 이 작업을 홍보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만 공략을 하시던지 이렇게 좁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많아서 반응이. 오히려 사실은 제주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일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또 쉴 때는 바로 바다나 산에 가서 쉴 수 있고 그런 환경에서 저는 스타트업의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다만 VC나 엑셀러레이터 같은 그런 저희가 이제 자금을 연계해서 확장하거나 좀 발전하는 데는 서울의 모든 그런 것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앞으로도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ICT 융합창업법의 입주업체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자리입니다. 제주도는 지리적 그리고 산업적 제한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한 이유는 스타트업들은 흔히 얘기하는 손익분기점까지 가기가 좀 오래 걸립니다. 충분히 시장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보통 짧게는 뭐 1년, 길게는 3년까지 걸립니다. 그때까지 버틸려고 하면 네, 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주는 투자, 금융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데모데이를 마치고 저희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투자 유치를 받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비전을 발표한 12개 스타트업체의 대표들. 제주와 함께 성장하는 그들의 도전이 기대됩니다. 우수한 VC들을 만나서 자금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도 좋지만 그분과 파트너십을 연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모데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투자 유치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크게 자랑할 만큼 뭐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나름 저희가 계획 세웠던 부분에 일정 성과를 거뒀으니 이제 내년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저희가 잘한다는 건 그런 구체적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걸으면 아마 저희 또 새로 입주하게 되는 기업도 그렇고 또 저희한테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신 JDC 쪽도 그렇고 도고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 힘이 다 제주도민들 또 제주도의 젊은 세대들한테 가는 게 뭐 바로 올해 내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뭐 단기적인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혁신성장센터 ICT 융합창업법에서 펼치는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세계로 나아가며 제주의 밝은 미래를 일궈 나가길 바랍니다.